이거 봐라. 어, 서정원. 나 특종 잘 잡았지? 부럽지? 기사, 사실 아니에요. 사실 아닌데 왜 그런 야리꾸리한 사진을 찍혀? 당장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들어갔으니까 그리 알아. 아, 그래요? 어, 그럼 멱살 방송 재개 안 되겠네요, 다음 주에. 방송 이번 주에 해야겠네요, 그럼. 뭐, 방송은 고사고 네 목이 간당고리게 생겼어, 지금. 저 용의자 특정했어요. 진짜? 나 들으라고 막 던지는 거지? 모용택이지? 그럴 줄 알았어. 역시 그 얘기가 맞았구만. 무슨 얘기요? 됐고, 모용택 알리바이 어떻게 깨진 거야? 모용택 아니에요. 아니라고? 그럼 누군데? 너 객관적 증거지고 뻗대는 거야, 지금? 차은세 현장에서 나온 제 목걸이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냈어요. 사진 증거도 있고요. 아,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? 다 깔 테니까 긴급 편성 좀 잡아주세요. 이게 진짜 고작 네 억울한 이유로 방송하겠다는 거야, 지금? 네, 저 억울해서 방송해야겠어요. 차은세 죽이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제 목걸이가 나왔고 절 망가뜨리려고 한 사람이 용의자인 걸 알았는데 방송하면 안 돼요? 진실을 알려야 되잖아요. 용의자가 누군지,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. 잘못? 방송 좀 잡아주세요. 그게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. 가망 없으니까 나가.